배터리가 나간 것 같아요. 배터리가 나간 것 같아요. 배터리가 나간 것 같아요. 이번 시간에는 현재 사실에 대한 추측을 말할 때 쓰는 우리랑 패턴 47번 형용사 동사 는 것 같다를 공부하겠습니다. 형용사 동사 는 것 같다의 형태는 형용사부터 알아볼게요. 형용사에 받침이 없을 때 있을 때 형태가 다르거든요. 사랑이가 바쁘다, 바쁜 것 같다. 형용사 바쁘다, 뿌에 받침이 없어요. 그래서 니은 것 같다를 붙여서 바쁜 것 같다라고 합니다. 치마가 짧다, 짧은 것 같아요. 받침이 있는 형용사 짧다는 은 것 같다와 함께 사용해서 짧은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. 그럼 동사도 알아볼까요? 비가 오다, 오는 것 같아요. 전화를 받다, 받는 것 같아요. 어때요? 받침이 없을 때, 있을 때 모두 는 것 같다와 만나죠? 그럼 이제 문장으로 연습해 봅시다. 에릭 씨 표정이 안 좋은데 어디 아프다.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? 에릭 씨 표정이 안 좋은데 어디 아픈 것 같아요. 에릭 씨의 표정을 보고 어디 아픈 것 같다고 추측하고 있어요. 산책을 해서 강아지 기분이 좋다. 바꿔보면 산책을 해서 강아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강아지는 산책을 좋아하죠? 강아지가 산책을 하고 신이 났어요. 그걸 보고 기분이 좋은 것 같다고 추측하고 있어요. 전화를 안 받는데 아마 자다. 바꿔보면 전화를 안 받는데 아마 자는 것 같아요.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요. 이때 자는 것 같아요 라고 추측하고 있네요. 명사와도 결합할 수 있는데요. 이때는 명사 뒤에 인 것 같다를 붙입니다. 예문으로 볼까요? 사랑이와 에릭은 친구다. 바꿔보면 사랑이와 에릭은 친구인 것 같아요. 어때요? 어렵진 않죠?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. 사랑이는 아직 학생이다. 바꿔보면 사랑이는 아직 학생인 것 같아요. 사랑이의 직업, 신분은 잘 모르지만 학생이라고 추측해서 말했어요. 그럼 이제 좀 더 긴 문장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. 두 번씩 따라서 읽어보세요. 사랑이는 원피스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사랑이는 원피스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에릭 씨는 운동화를 즐겨 신는 것 같네요. 에릭 씨는 운동화를 즐겨 신는 것 같네요. 회의실이 시끄러운데 회의하는 것 같아요. 회의실이 시끄러운데 회의하는 것 같아요. 배터리가 나간 것 같아요. 좀 도와주세요. 싫은데? 전화라도 좀... 배터리가 없어서.